처음에 일본 전역에 다르게. 22개로 처음에 시작했던 베이스 와. 병원들이 지금은 와, 전체를 다 우와. 뒤덮어버렸어요. 예. 이 헬기가 저 안에 부럽다. 저런 장비들이 다 있다고. 다 우리는 있네. 저렇게까지는 없으니까 세팅이 돼 있네. 다 들고 다시 다니는 보면 거죠. 낫다. 있네, 그냥. 들고 다니는 거죠. 우리 의료 헬멧, 장비 없이. 헬멧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헬기 안에. 아, 부럽다, 진짜 저런 건. 오늘 수술할 수 일이니까. 있게 등도 달려 예, 있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예. 등이 여기서 달려 있네. 위에 그렇죠. 아까 등이 달려 저희는 있네. 헤드라이트 이렇게 저희 예. 예. 외상 환자들은 여자선 같은데. 밖에서 하는 통상적인 심폐소생술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눌러봐야 심장에 이미 피가 없기 때문에 아. 짜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저렇게 직접 벌리를 오픈 카장 걸려서. 마사지라고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와. 지금 헬기 안에서 이제 제가 야밤에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이 이제 심장이 갑자기 멎어버려 가지고 오다가 헬기 안에서 야간에 이제 제가 여는 거예요. 불 네. 좀 켜주세요. 방법이 없네요. 불좀뭐 켜주세요. 네. 너무 어둡다. 저 듣고 흔들리잖아, 많이 그러니까요. 와. 팔 여기다 버. 저걸 해야 저 되는데 저게 전용 팔장 행위가 아니기 여기다 때문에 얘기해줘. 장비들 다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100파운드 손전등 들고 이렇게. 손전등 들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저기는 저렇게 수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용기 차이가 있나? 달려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나? 진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